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왼쪽 툴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 정리한 영상을 이전에 올렸습니다. 이 선택 툴 제외한 나머지 메뉴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지 않았던 포토샵의 왼쪽 툴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선택 툴 하나, 둘, 셋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나갔고요. 이번에는 자르기 도구입니다. 파일 열기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자르기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한 이만큼만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제 얼굴 부분만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르기 도구로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이시고 자르기 도구 툴 안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잘립니다. 컨트롤 Z. 그리고 프레임 도구입니다. 2019 버전에서 새로 나온 메뉴인데 우선 새로 만들기로 새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상에 프로필 사진 넣을 때 좋은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요. 이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블로우기로 집어넣으면 안 되시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레이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프레임을 만드시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만드시면 정사각 정원이 됩니다.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싶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레이어가 생기는데 우측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왼쪽은 프레임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을 선택을 하고 우리 사이즈 조정하는 건 뭐였죠? 에디트에 편집에 자유 변형 툴이었죠?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이면 이제 프레임이 꽉 차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렇게 늘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프레임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고 프레임을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도구의 서브 옵션에 사각을 선택을 해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은 사각이 정사각이 되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사각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이번에는 스포이드 툴입니다. 스포이드 툴은 샘플 색상을 얻는 데 사용하는 툴입니다. 뭐 이 노란색이 마음에 들어서 클릭을 하면 정경색에 이제 스포이드 툴로 클릭을 한 색깔이 나옵니다. 정경색에 그래서 뭐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것을 붓으로 바꿔서 이 원하는 색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제 도장 도구입니다. 복제 도장 도구는 똑같은 이미지를 복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복제 도장 도구를 쓰기 위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복제할 영역이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소수점을 정의하려면 Alt를 클릭을 하십시오. 복제 도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로 나옵니다. 자, 뭘 하라고요? Alt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꽃을 복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합니다. 손을 떼고요. Alt키에 손을 떼고 우측에 와서 이쪽에 꽃을 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꽃 하나를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장 툴에는 서브 옵션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이 있는데요. 정렬 체크된 상태에서는 Alt를 눌러서 꽃을 찍고 이쪽에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 해서 하면은 이 꽃 하나가 복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마우스를 위로 올려도 이 내가 Alt를 찍었던 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꽃 한 송이를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떼도요. 마우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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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드래그로 계속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정렬을 체크 하나하나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정렬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렬을 체크하고 Alt로 소스점을 똑같이 동일하게 찍어서 이쪽에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클릭, 손떼고, 클릭, 손떼고, 클릭, 손떼고, 클릭, 손떼고. 자,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Alt로 찍었던 지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정렬을 체크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정렬을 체크 해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 메뉴 정렬을 체크하든가 체크하지 않아서 필요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제 도장 도구도 북후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꺾기 2, 우측 꺾기 누르면 붓이 커져서 좀 빨리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복사할 수 있고, 정렬을 체크하면 Alt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꽃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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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해도 꽃이 한 송이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 Alt를 눌렀던 지점이 마우스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복제 도장 도구였습니다.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는 붓으로 작업한 작업을 이전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도장 도구도 붓이 사용이 됐고요. 붓도구도 마찬가지고요.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 말고 뭐 작업 내역에서 위로 올라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로 원래대로 해줬고요. 그 밑에는 미술 작업 브러쉬 도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도구입니다. 그다음 지우개 도구요. 지우개를 지우면 후경색이 나옵니다. 정경색, 후경색이 있을 때 후경색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배경 지우개 도구로 지우면은 셀로판지가 나옵니다. 이 레이어의 기본입니다. 셀판지가 나옵니다. 여기 자동 지우개 도구는 내가 클릭한 부분하고 비슷한 색감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상단의 인접을 체크 해제하면 좀 광범위하게 이미지를 지울 수 있습니다. 파일 되돌리기 해서요. 자, 그라디언트 도구. 그라디언트 도구. 이거는 말씀드렸죠. 전경색, 후경색이 있고요. 기본이 클릭 드래그를 하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선형 그라데이션도 있고요. 원추 형태 그라데이션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라데이션은 배경 이미지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전경색을 빨강으로 만들고 후경색을 노랑으로 만들어서 빨강에서 노랑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전경색, 후경색을 바꿨을 경우 이 상단의 그라데이션 서브 옵션 화살표를 가시면 전경색, 후경색과 전경색에서 투명, 블랙 앤 화이트가 나옵니다. 전경색에서 후경색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자, 선형 그라데이션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 그라데이션의 길이와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하면요. 지금 내가 선택한 부분이 노랑이고요. 제가 마우스를 뗀 부분이 빨강입니다. 그 사이가 그라디언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을 짧게 한다면, Shift를 누르면 이제 수직 수평이 되고요. 짧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클릭한 지점까지가 노랑에서 빨강이고요. 그 사이가 그라디언트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을 짧게 하면 그라디언트 되는 간격이 굉장히 좁죠. 점점 길어지면 이 그라디언트 되는 과정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노랑에서 빨강으로. 반전을 체크하면 빨강에서 노랑이 되겠죠. 그죠? 자, 기울기도 중요합니다. 기울기. 기울기를 사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게 사선 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됩니다. 내가 클릭했던 부분에서 마우스를 떼는 부분까지 빨강에서 노랑으로 중간은 그라디언트 되고 이렇게 됩니다. 원추 형태의 그라데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반전을 체크를 하면 노랑에서 빨강으로 되고 길이가 짧으면 이런 식으로 길이가 길면 이렇게 넓은 형태의 원추형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집니다. 파일 되돌리기. 페인트통 도구는 정경색을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부을 때 많이 쓰입니다. 보통 페인트통 도구는 허용치를 크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부으실 때 쓰고요.
이렇게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서거나 아니면 전체에 부으실 때 쓰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편집에서 칠하게 하면 정경색을 쉽게 전체 화면에 뿌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흐림 효과 도구입니다. 이것도 북후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흐려지고요. 지금 꽃이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돋보기 툴, 화면 맞추기, 흐림 도구, 보이시죠? 선명 효과 도구는 꺾기 툴로 북후기를 키우겠습니다. 자, 눈이 좀더 선명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건 많이 쓸수 없는 게 픽셀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흐리게 했다가 다시 선명하게 한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손가락 도구는 스머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파일, 되돌리기 또는 작업 내역에서 상단, 컬러 악센트 상단으로 가기. 닫지 도구는 클릭을 해보면 밝게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북후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범위를 크게 할수 있습니다. 닫지 도구, 번 도구는 반대로 태워줍니다. 어둡게 만들어주고요. 스폰지 도구는 채도를 빼줍니다. 채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채도를 빼줘서 이렇게 무채색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어두침침한 무채색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자, 펜툴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파일, 되돌리기, 텍스트 투. 이렇게 텍스트 툴이 있고요. 텍스트 툴을 쓰실 때는 창에서 문자를 꺼내셔서 텍스트 드래그를 하시고 T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고 글자 사이즈와 글자 색깔과 글자 간격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두꺼운 채, 볼드 채, 기울기 뭐 이런 것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락도 문자와 같이 나와 있고요. 중간 정렬, 왼쪽 정렬, 우측 정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로 쓰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 밑에는 펜툴을 선택하는 도구고요. 여기는 도형입니다. 도형 툴입니다. 색깔을 칠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원하는 색을 클릭하셔서 색을 칠해도 되고 획을 칠해도 됩니다. 자, 손바닥 툴, 돋보기 툴은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까지 왼쪽 툴바의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포토샵의 각종 선택 툴, 특히 펜 툴과 또 우측의 레이어와 상단의 조정 메뉴와 왼쪽 메인 툴바를 다 배우셨습니다.